나와야. 어서 일어나. 하긴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조그만 네가 하고 있으니. 순간이동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이보그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글쎄요. 와와는 좀 어떨까요? 곧 깨어날 거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 같아. 네. 레나, 어디 가려고? 드라이어, 제가 가서 데리고 와야죠. 그래요, 레나. 나는 미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음악 전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만 주고 있다. 상처만. 그거 꼭 우리 와와가 해야 돼요? 어린 와와에겐 너무 가혹한 운명이죠. 그래, 그게 바로 와와의 운명. 자신을 희생시켜 모든 이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운명이지. 와와에게 힘이 되어줄 그런 음악이 없을까요? 힘들겠지만 와와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와와가 처음 들었던 첫 네 마디, 운명의 노크 소리를 다시 듣는 거지. 이건 베토벤의 운명? 네, 와와 엄마. 와와의 회복에 도움을 줄 거예요. 네. 나, 레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어. 나는 블랙. 더욱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지. 바로 와와 덕분에. 와와야, 괜찮니? 엄마.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 와와야, 아니야. 누워있어. 이제 괜찮아요. 엄만, 네가 건강할 때 제일 행복해. 네. 참, 드라이는 걱정 마. 레나가 곧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리노스님이 다 고쳐주신대. 네. 엄마. 엄마는 모르겠지만 전 이 음악을 들은 날 음악전사가 됐어요. 그랬어? 그땐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제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운명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명감을 느끼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운명이니까요. 마와야. 마와야, 이거. 네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버지요?